발찌 착용 대상자와 이 경찰의 우범자 관리자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고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데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허 교수님께서 조금 짚어주시죠. 네, 그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현재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어제 날짜까지 992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고 유독 우리 경상남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24명이 전자발찌 차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담당할 인력은 133명이랍니다. 그것도 보강이 된 인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인력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현장에 있는 경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문제는 우리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신상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출소해서 전자발찌 차고 다녀도 누가 어디서 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저도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우범자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2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범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그 허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범자를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범지대를 순찰하는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구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는 행동 반경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머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지속적으로 아주 그 자주 순찰 방범 활동만 하더라도 범죄인의 그 범죄 심리 충동 자체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촉보 수집 대상자는 그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사람만 촉보 수집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전에 솜방망이 처벌에 의해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촉보 수집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그 사람들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손 깊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